부산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제가 과학방송통신위원입니다. 방금 국회가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JTBC가 검찰에다가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다 이렇게 검찰에 제시를 했는 태블릿 PC가 1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에 의해서 검찰에서 포렌식으로 변호인단에 제출을 했고요. 그 포렌식 보고서를 변호인단 분과 전문가들이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 분석 보고서를 가지면은 첫째는 그 JTBC가 제시했는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아니다. 거짓 태블릿 PC라는 겁니다. 신혜원 씨가 진실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태블릿 PC 안에 나오는 SNS팀의 젊은 여성분이 53차례에 걸쳐서 다른 사람하고 이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그것은 최순실이가 전혀 모르는 젊은 SNS팀에 근무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계속 53차례 메일을 주고받는 것은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JTBC에서 그렇게 최순실 사진을 걸면서 이게 셀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 셀카가 두 팔이 다 있는 사진이고 그 사진은 최순실이 6월 22일 이 포렌식 태블릿 PC가 개통된 이후에 6월 23일이 최순실이 생일이고 6월 5일, 25일 날 그 사진이 등재가 되는데 6월 25일 날 그 등재되는 그 시점에 누군가가 최순실을 찍어준 사진이다. 1900장 가까이 되는 사진 중에서 최순실과 관련된 사진, 중복된 것을 빼면 3장밖에 없습니다. 최순실하고 최순실 조카 사진. 그것을 최순실의 사진이 수두룩하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순실하고 이동 경로가 같더라. 1년 반, 2년 동안에 최순실이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데 그 1000분의 3, 그 세 군데를 이동 경로가 같다고 이거 최순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JTBC가 최순실에 대한 반박, 이 신혜원 씨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또 저희들이 얘기를 다 했죠. 그래서 진실을 밝혀보자. 그것을 어디서 밝힐 수 있느냐? 검찰이 조사를 했으면은 법사위하고 제가 속해 있는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히는 거 아닙니까? 통신 문제니까. 그것이 진실 보도인지 진실 보도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손석희 사장하고 JTBC 기자 세 사람을 증인 신청했는데 한 사람도 증인 신청이 안 됐습니다. 오늘 얘기 들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서 도저히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이 특별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 독단으로 증인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께 증인 신청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태블릿 PC가 절도했다는 정황이 너무나 짙습니다. 그것이 절도품인지 아닌지. 만약에 절도품이면은 형사법에 의하면은 절도품을 가지고 그것을 공공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 절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검찰이 이 태블릿 PC가 절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사 공개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절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두 번째는 왜 태블릿 PC가 드레스덴 연설문이 사진으로 찍혀서 들어갔는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간 것인지, 또 셀카가 왜 두 팔이 다 있는 셀카가 있는지
조작의 혐의가 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순실 태블릿 PC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블릿 PC가 내 것이다. 이렇게 진실 선언을 한 분이 있잖아요. 그럼 밝혀야 되잖아요. 이세 가지 부분을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 또 손석희 사장은 그렇게 자신 있게 온 국민들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떠들었고, 그건 한 달간을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으니까 떠들었으니까 이 분명하게 나와서 그 진실을 한번 밝혀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업무 반대 투쟁 단식이 32분의 동참 단식하는 분들과 같이 4일째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여기 서 있지만은 많이 열도 많이 나고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만은 저희들 단식이 앞으로 오늘 내일 모레 중에 구속 연장 혹은 불구속 석방에 따라서 또 제2의 투쟁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 결정은 좀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식 투쟁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때까지는 무기한 단식으로 간다. 또 만약에 석방되실 경우에는 논의를 또 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구속 수사가 6개월의 만기를 채우고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할 직전에 검찰이 구속수사 연장 요구라는 회개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같은 혐의로는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구속만을 위한 덮어씌우기식 연장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기소되었고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회 하루에 10시간씩 살인적인 재판과 수사를 강행하고도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다시 그와 유사한 혐의를 재적용하여 구속을 연장하는 꼼수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촛불혁명 운운하는 문시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예인 집단입니까? 나라 경제 살리기와 국력을 일으키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도 없이 북한을 끼얹는 형태로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위험한 나라의 안보에 국민들의 우려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위기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는 자금에도 적절한 대안 없이 웃고 사진만 찍어대는 것이 정부입니까? 역사는 반드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거짓 선동 촛불에 의해 국민들은 속고 좌파 언론과 방송에 의해 국민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진실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은 물론 전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그대로 묻혀버리는 불의가 대한민국을 점령해 버릴 것입니다. 저들이 만든 거대한 블랙리스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세월호와 JTBC의 거짓 태블릿 PC로 여론몰이를 하고 언론과 방송에 거짓 증거들을 내세워 박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그들이 만든 거대한 블랙리스트입니다. 이는 나라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 찬탈과 개인적 복수를 하려는 몇몇 사람들의 작태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있지도 않은 태블릿 PC를 조작하였음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검찰의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뇌물죄 적용이 한계에 다다르자 이제 법체계까지 어겨가며 구속을 연장하려는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의무와 무죄추정주의 원칙, 방어권 보장 원칙을 다 무시한 이런 억압이 시행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이며 이 나라가 과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자기 자신보다는 나라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조원진과 애국 국민들은 진실과 정의를 외치면서 전국을 누볐고 수많은 국민들에게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천만 명 서명을 목표로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부당성과 언론 조작과 좌파들의 여론몰이가 잘못됨을 외쳤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법부도 정부와 언론의 시녀가 아니라 진정한 법치주의의 대한민국을 위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여망입니다. 흔들림 없는 안보 위에 세계 경제의 흐름에 부응하면서도 우리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 주력하는 정부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에 대한애국당과 진실과 정의를 원하는 국민들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저와 32분의 애국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구속영장 업무를 분쇄하기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지 사흘째입니다.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자행되는 태형적 정치 행태와 그에 휘둘리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애국 국민들과 함께 고난의 가시밭길을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합니다. 더구나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구속연장은 아예 모든 법을 무시한 억압이며 정치적 인신 감금이며 정치 보복 행위입니다. 탄핵 부당, 불구속 수사, 이것이 우리들의 단식의 1차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단식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